따라올 수 없는 점이 한 게임. 한 게임 스타리그. 뉴스메이커야, 그 선수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이 두 선수의 경기에 박경락 선수의 인맥이 걸려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신의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스스로 박경락, 나무현이면 떨어져요. 네, 2003, 2004 승률. 네, 뭐 그런 것도 매기잖아요. 근데, 네. 그거 지금 이윤열이, 아, 저, 누굽니까, 지금. 아, 나무현 선수가 공동 1위인데, 예. 네, 오늘 박태민을 이기더라도 나무현 선수 2위를 밀립니다. 박태민 선수가 2003, 2004년도에 거둔 성적이 지금 13승 1패예요. 지더라도 무조건 1입니다, 이 선수가. 네. 나대원과 박태민.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크게. 먼저 나도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 11시. 테란이죠. 나도현 선수. 지난주에 변은종 선수를 부산에서 꺾으면서 한 7, 8분 정도 만에 꺾으면서 1승 기록했고, 다음은 박태민 선수 진영입니다. 네. 7시 세로 방향. 제가 뭐 경기 전에 노스텔지어라고 안 될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나대현 선수 정찰 굉장히 빨리 갑니다. 네. 그 예전에 박경락 선수와 박용욱 선수가 한번 준결승전이었나요? 한번 했는데 전진 게이트에 의해서 박경락 선수 초반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었죠. 예. 그 마찬가지로 테란도 예 전진벼락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래도 진짜 정찰 장난 아니게 빨리 가네요. 예, 엄청 빠른. 어이없을 정도로 빠른 경찰이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예, 초반에 시도할 공산이 큽니다. 네. 상황 봐서 상황? 아, 10등은 예, 네. 그래서 박태민 선수는 나도현 선수 상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12드론을 하지 않고 10드론을 하네요. 네. 나도현 선수 정찰 방향상 좀 늦게 네. 발견하네요, 상대편을. 일단 서프라이즈 볼을 글쎄요. 뭐 굳이 전진베럭스를 하지 않더라도 SCV를 빨리 보여주게 되면 저거는 또 긴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11년 승에 최근에 진적이 없는 박태민인데 승리를 50대 50이에요. 승리 예상이. 오, 그래도. 그리고 10드론으로 바로 예, 해처리를 짓거나 스퍼닝프를 짓거나 그것도 아니네요. 박태민. 정말 그 나도현 선수가 전진베럭스라도 했으면 예, 큰일 날 뻔했죠. 물론 안 했습니다만. 예, 10드론으로 하면서 드론 정찰을 보내고 그리고 오버로드 뽑은 다음에 다시 12드론으로 한 예, 이런 형태죠 지금. 베럭스 두 개, 본격적인 예. 짓고 있고요. 나도현 선수 이제 상대편의 지금 상황을 바꾸죠, 나도현. 예, 그러니까 이 정찰을 굉장히 일찍 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좀 심리적인 타격을 주고. 그러면서 상대가 아 초반에 치즈러시나 벙커링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부랴부랴 스퍼닝풀 짓고 가난하게 플레이하게 만든 다음에 자신은 예. 평범하게 서플라이 그렇죠. 이후에 투베럭스 체제 이거를 노린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야 되는데 정찰이 지금 그렇죠. 실패했죠. 예. 그러니까 그 운이 약간 좀 없었던 예. 거고 그래서 박태민 선수는 자기 할 대로 했습니다. 하는 대로 예. 이 맵에서 장진남 선수한테 한번 졌다 그랬잖아요. 그 나도현 선수가 그 4차 챌린지 리그니까 이제 한참 된 작년 봄 정도라고 할까요? 그때쯤 진 거였는데 그때 마침 이 맵에서 나도현 선수가 장진남 선수를 벙커링 했습니다. 근데 장진남 선수가 그 벙커링을 잘 막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도현 선수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아주 그 이후에 역전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싸웠는데 결국에 가서는 장진남 선수한테 패했어요. 그러니까 벙커링이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성공을 하면 쉽게 이길 수도 있지만 실패를 했을 때 테란이 가지는 부담도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나 안 쓰고 써도 신중하게 쓰는 거죠. 드럭스 두 개를 병력 꾸준히 생산을 놔둬야 아카데미까지 네. 갑니다. 어쨌든 뭐 빠른 SCV를 정찰로 박태민 선수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주려는 전략은 실패를 했습니다. 네. 잠시 돌아갔거든요. 앞마당 형은 조금씩 살고 있는 박태민 선수. 네, 다시 한번 뭐 가스 채취하고 아카데미 올리면서 예, 나도현 선수 타이밍 러시 한번 시도해 봐야죠. 네. 지금 상태로서는 예, 저그를 가난하게 만든 상태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예, 무난하게 박태민 선수가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안 됩니다. 네, 그 뭐 그 심리전도 뭐 별반 통한 거 없고 진짜 지금은 그냥 전형적인 테란 대 저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박태민 선수도 일단 뭐 10드론을 처음에 하는 걸로 봐서 아 약간 좀 초반 벙커링 같은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그건 아니고 드론 정찰을 보내니까 드론 정찰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9개의 드론이 일을 하게 만들려고 그냥 단지 10드론을 했던 것 뿐이거든요. 그것도 아 그리고 박태민 선수가 약간 좀 예, 틀리죠. 해처리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테크트리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에 레어를 가면서 어? 이거는 실수 아닌가요? 네, 앞마당에 짓다가 취소를 하고 다시 본진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두 개 짓는 줄 알았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더 이상하네요. 뭐, SCB가 지나가서 페이크성으로 히드라리스 배는 취소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마침 저글링 같은 걸로 정찰해보니까 이거, 러커 빨리 안 뜨면 이거 잘하면 그냥, 예, 머리메딕 파이어맨에 쓸리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취소했다가 다시 짓는 것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거 같네요 지금. 예. 전혀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나대현 선수 본진 쪽에서 아 레어를 앞마당에 갖고 박태민. 예. 나대현 선수의 타이밍 러시 지금 시작됐고요. 네. 출발했죠. 예. 지금 이제 그 러커 개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일 텐데 아직 러커 안 나오거든요. 예. 위험합니다 박태민 선수. 그 나대현 선수는 아주 작정을 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 면이 파이어벳의 지금 비율이 되게 높아요. 네. 상대편 성큰 세 개째 준비합니다. 네, 그래도 성큰 콜러의 위치는 상당히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성큰을 파괴하는 거는 머린이거든요. 네. 네, 머린 수가 지금 너무 적어가지고. 자, 네 개째 쭉 지금 네. 나대현 선수의 평적들이 네, 여기 길어요. 어쨌든 네. 성큰 콜러를 무시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아주 입구까지 막아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화력도 집중할 수 있고. 네 개째 성큰 콜러인데 아래쪽 침격파. 어서 들어갑니다, 나대현 선수. 성큰 다섯 개까지 만들 준비. 저블링은 높죠? 아, 이거는 못 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번 계속, 그냥 말이지 맞습니다. 말이 맞고, 저블링을 보겠거든요. 파이어벳에. 자, 성큰 두 개째 파괴하면서 말이 네 개밖에 안 남았어. 이거는 그러니까, 피해를 감수하고 박태민 선수가 어쨌건, 상대방 나도현 선수의 파이어벳을 어쨌건 막 줄여주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은, 지금부터 생산되는 병력만 갖고도, 머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나대현 선수도 푹신 대단하네요. 야 거의 뚫을 뻔하긴 했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너무 무리를 해서는 네. 추가되는 러커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나대현 선수가 박태민 선수의 몰래 멀티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3시. 그리고 저거는 1, 2분 돌리고 있습니다. 나대현 선수. 나대현 다시 한번 시도하는데요. 나대현 선수. 선수는 뚫는데 거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알아봐야겠어요. 네, 러커까지 완성이 됐는데 자, 아래쪽 썬큰, 여기는 위쪽 썬큰이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썬큰 가볍게 하나 뚫어냈고 그리고 빠집니다. 아, 예, 박태민 선수 신중하게 러커 약간만 이동시켜갖고 걸어오겠죠. 네, 네, 이제는 네, 저글린 러커로 공략을 시도할 수 있는데 입구 쪽에 아직 대비는 안 해놨습니다, 나도현 네. 선수. 상대편 쪽에 공세, 다리 건너 공세 이렇게 S멀티 하나를 몰래 가져갔거든요, 박태민 선수가. 예, 지금 박태민 선수가 더욱더 쉽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려면 지금 타이밍에 다시 한번 그 러커를 예, 뭔가 피해를 준다면 머린 메딕의 숫자만 줄여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박태민 선수 엄청나게 지금 백장이거든요. 네, 예, 지금 3시 지역에는 성공 콜론이 아예 안 짓고 데스만 계속 채취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야 저렇게 되면 말이죠. 두 개 해처리해서 꾸준히 미탈리스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러커는 어느 정도 수비만 해주면 되고. 네. 이 맵에서 저그는 자 러커 데스를 키우는 곳이 한 군데 필요해. 그게 목마른데 일단 가져갔어요 박태민 선수가 빠르게 세시를. 네. 저곳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예 해줘야죠. 러커 네. 저글링 러커로 한번 진출을 시도하던가요. 그렇죠. 네. 러커가 조금씩 다리까지 오는데요. 러커 촘촘하게 네 개가 붙었습니다. 네. 저그가 너무 가만히 있으면은 또. 테란이 의심을 합니다. 네. 이거 뭐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분명히 합니다. 예, 일단, 지금 SCB들은 글쎄요, 여기저기 멀티 지역 정찰 가는 건가요? 네, 정찰해야 돼요. 아, 예, 지금 이렇게 되면 그 3시 지역 멀티는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ESCB가 좀 수상하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썬큰을 준비합니다. 뭐, 노출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럼 게스트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캐스야. 아, 일단은 들키긴 들키는데. 네. 아, 1위 바로 병력을 빼기도 애매하거든요, 지금 나대현 선수. 현재 지금 박태민 선수 뭐라고? 예, 정을 잃었고가 지금 뒤로 돌아간 것 같죠? 아, 그러네요. 저렇게 아홉 수첩으로 우회를 했고. 아, 거의 스탑 넣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집에 가는 건가요? 아, 이거 스탑 넣고 있... 네. 아, 시간은 안 됐어요. 아, 중간에 이제 벌초 하나 봤습니다. 스위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게스트기지를 가져갔어요. 그 귀한 게스트기지를 박태민 선수. 그럼 나대현 선수 끊어야죠. 예, 지금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안 되거든요. 나대현 네. 선수. 나대현 선수, 예, 지금 굉장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저 세시 멀티를 내가 제법 늦게 발견했구나라고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지금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박태민 선수가 노리는 건 러커 승부 아니면 뮤탈리스크 승부고요. 네. 거기에다가 빠른 가디언인가요? 그렇죠. 빠른 가디언이 충분히 가능성 있죠. 지금 예 앞마당 멀티 해봤자 사이언스 베슬 나오는 건 예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나마 아직 커맨서다 짓지도 않고 이제 지어요. 맵을 전체가 넓게 쓰고 있는 박태민인데 나대현 선수가 갈수록 위축됩니다. 예, 지금 뜻대로 경기가 잘 안 풀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드랍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상대방의 어떤 저글링 러커에 대해서 벌처와 스파이더 마인을 효과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러커를 봉쇄하는 이런 플레이, 좋은 플레이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벌처가 추가된 타이밍이 너무 늦습니다. 네. 스탠스베스를 낳았고 이제 견제 들어가죠. 뮤탈로. 아, 거기에다 지금 러커 쪽만 신경 쓰다 뮤탈리스크를 뒤늦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또 어느 정도로 또 영향 받고 있죠. 이러면 여러 군데 동심을 쓰려고 있는 박태준 선수 팔개 칩니다. 정말 이 상태로는 그 추가되고 있는 저그 박태민 선수의 멀티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수의 가디언 러시에 그냥 경기 끝날 수도 있죠. 네, 자리 잡죠. 이 나든 선수 새로운 연승자 킬러인데 연승자 킬러의 킬러 박태민에게 지금 경기 끌려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에 홀린 듯이 지금 박태민 선수 의지대로 지금 경기가 네, 박태민 선수가 있거든요. 정말 그 예, 게임을 좀 지배하고 있다고 할까요? 예, 너무 거의 진짜 완벽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나도현 다시 한번 병력 이번에는 조금 더 갖추어서 내려가 봅니다만은 어느 정도 상대편에게 타격을 줄지. 네, 박태민 선수도 느낀 거죠. 지금 이대로 끌려다녀서 안 되고. 예, 나도현 선수. 예, 예 나도현 선수 뭔가 승부 보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또 앞마당 전력 빠지니까 앞마당 취약할 수밖에 없죠. 결국 예, 이 공격과 예, 병력을 빼지 않고 있는데 나대현 선수 예, 네. 승부를 너무 늦춰서는 지금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번에 밀교에다 갑니다. 한 번에 밀교에다 들어가죠. 아, 그렇다고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나대현? 러커도 뮤탈리스크도 있고 피해 큽니다. 네, 뮤탈까지 왔거든요. 예, 거기다가 뮤탈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뚫어내서 본진까지 다 예, 털어버린다면 이거 박태민 선수가 위험한 상황이랍니다만 그냥 소모전만 해서는 예, 예. 이거 힘들죠. 내가 나전 선수 힘을 모아서 싼 건 얼마 안 남은 거 이제. 아, 뮤탈리스크 뮤탈이에요. 예. 뮤탈이에요. 하도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잘 컨트롤 해갖고 그냥 싸워줘도 뮤탈리스크 슈가 저 정도가 되면 이기거든요. 네, 추가전은 약간 더 왔고 자, 얼마만큼 나대현 선수 이게 답니다. 여기서 뭔가 저야 돼요. 여기 확정기지, 박대민 확정 이제 몇 군데인데요. 예, 예. 물론 뭐 머린들이 지금 공격력 업그레이드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선수 지금 너무 좀 과도하게 신고한 것이 아닌가. 네, 한번 하이브까지 네. 날렸거든요. 그래도 그레이트 스파이어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 메딕의 수가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린이 공업이라고 할지라도 방어력 업그레이드는 전혀 없고 메딕의 숫자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수의 뮤탈리스크가 공격을 해주게 되면 그 3 쿠션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네. 합니다. 예, 그래도 가디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싶진 않았겠죠, 박태민 선수가. 네, 나도현 그리고 앞마당만 파괴하고 병력 뺐어요. 네, 결국 믿는 건 가디언 뿐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글쎄요, 뭐 앞마당은 깨져도 된다. 예, 게스멀티만 뭐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는 그냥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아쉽긴 합니다. 저는 가디언 병대 들어가죠. 자신의 본진과 앞마당 바로 옆이에요. 세십도 타격 들어가고 나도현. 나도현 선수가 저 가디언만 막으면은 지금 가디언 취소한 것 같은데요? 위쪽은 취소를 했고 아래쪽은 보여준다. 방어도 해야 되니까.
아주 꽤 많은 가디언이에요. 그리고 제시는 타격 받고 네. 있고 박태민 선수. 나대현 선수가 이 경기 잡느냐는 저 가디언을 잡느냐와 직결되죠. 네. 자, 12연승 도전합니다. 최초 12연승 도전해요. 도전 자체가 최초입니다. 12연승은. 들어가죠. 웨이트라고 막고 있나요? 사이언스레스는 못 잡습니다. 아, 메이스 하나 그리고. 네, 네, 네. 에이스는. 아, 근데 블로킹을 개발을 해놨네요. 나대현 선수가. 네. 앞마당은 주지 않아도. 네, 아, 저거 뭐 가디언 공간과 같이 다 죽죠. 박태민 선수도 마음이 조급했나 보지. 뭐 혹시나 그 레이스를 대비할 수 있는 스코어지도 전혀 네. 없고요. 저 카드를 깨면 썼어요. 박태민도 카드를 3시간이 밀렸거든요. 네, 상대가 레이스를 준비하면은 그냥 뭐 스코어지로 막으면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뭐 당연히 쫓아오진 않았어도 스코어지는 생산해둔 것도 있고 말하는 네. 그만인데 클로킹까지 개발했을 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유리하게 이끌던 경기를 한순간에 흔들리네요. 박태민 선수. 나경 선수가, 아, 여기서 또 나오네요. 가디언. 여기서 피해를 올려도 실수한 다음에 나경 선수 힘 모으면 한국대 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 경기 양상은, 나경 선수가 박태민 선수의 가디언을 완벽하게 제압한 상은 아니거든요. 네. 아, 레이스를 잡아주죠. 예, 상당히 지금 팽팽한 경기로 보입니다. 예. 뭐, 그래도 뭐, 9시 지형 멀티가 있긴 있고, 나도 선수도 앞마당 먹었다고는 하지만, 들었다 내었다 몇 번이나 했거든요. 네. 저 커맨 센터를. 아, 문제는 셋이 병력을 모으고 있어요. 나도 선수 셋이 밀기 위해서. 셋이 밀으면, 그리고 앞마당 돌아가면 나도 선수 앞으로 장기전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방금 집중 지켜 나도요! 이제는 박대민 선수 이 주병력을 잡으셨다고 해야 됩니다. 네,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최대한 배치를 지으면서. 이제 나도 선수가, 예, 굉장히 어떤 공격력 쪽으로 이제 좀, 예, 뭐, 이제 미네랄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머리 중심이 생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공격 쪽으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립수가 좀 덜 맞춰주는 게 약점입니다, 지금. 네. 네. 물론 그, 경기 초반 유리함은 이미 박태민 선수가 맞고 있었고, 너무 가디언에 의존해서 일방적으로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리한 건 박태민 선수입니다. 박태민 선수 그래도 9시간이 밀리면은, 마음의 불안은,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어요. 9시도 밀렸어요. 3시 밀리고 9시 밀리고, 앞마당 같은 게 입었던 상태, 네. 박태민. 버린이 업그레이드에서는 분명히 가디언에 비해서는 앞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테크3 이상 거의 그런데, 머린이 업그레이드를, 뭐, 가디언에 비해서, 앞서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레딕이 많으면은 분명히 네. 머린으로 가디언 평지에서 제압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디언도 가디언이지만, 이럴 때 러퍼 다수 확보하는 게 더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이언스 베스, 가디언 대비하느라 사이언스 베스를 지금 치중하고 있던 테크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러퍼를 그냥 치상적으로 잡아주면 나대현 선수! 아, 이 프로 다리 다리! 그래서 아이언맨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나오고 나대현 선수! 야, 진짜, 예. 힘으로 뚫고 나오고, 그럼 바로 한치가 될 수도 있고! 한치 끊기면 이거 상황 완전히 바뀌어요! 예, 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머린들에서, 예, 예 스티펜 로시 경기 서브를 방불케 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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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은 팀이니까. 아, 네. 지금은 같은 팀이 아니죠. 아, 그렇죠. 같은 팀이었죠. 아. 지금은 이제 팀이 나뉘어졌죠. 한대 있고 한대 불어. 네, 그런데 굿샷이 맞아요. 굿샷 그대로 다시 앞마당 쪽 들어갑니다. 앞마당 쪽. 자, 이번에도 앞마당은 파괴하고 백두신기. 아, 이네 진짜 힘을 보여주네요. 네. 나대현 선수. 경력들 뒤쪽 잔뜩 모였어 이번에는. 아, 그러나 매딩 글쎄요. 진짜 이 나대현 선수가 게스멀티를 못 먹었다 보니까 가디언도 어느 정도 뽑고 이레디도 개발하고 막 레이스 뽑고 클로킹 개발하고 등등. 그런데 자원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겠지만 메딕의 비중이 비율이 너무 적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나대현 선수의 이 경기 확실히 잡으려면요. 예, 가스멀티를 아... 12시가 됐든 9시가 됐든 하나 가져가는 게 더 확실해집니다. 지금 네. 이 상태로 소모전 펼쳐서는 예, 자원의 우위는 분명히 박대민 선수가 있거든요. 네, 3시 상황 파악하고서 상대편 본진 쪽 조이고 있던 병력들 바로 뺍니다. 한시 어? 한시 그냥 가서는 안 되겠구나. 판단을 했어요, 나도현 선수. 한시 밀러가죠? 야, 저, 머리대 줄 보세요, 줄. 네. 한시는 금방입니다, 본진 쪽에서. 여기. 박대민 빼고 병력이 없어요. 박대민 선수 못 지키는데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그 박대민 선수, 예, 울트라가 나오긴 나왔는데. 아, 울트라가? 예, 발업도 아직 안 되는 상태이고. 네. 예. 그 아버 업그레이드도 지금 안 되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동시다 발전으로 3시 멀티까지도 공략을 시도하네요. 네. 뭐 시간 볼 것도 없죠. 그냥 들어갑니다. 랜딩 경험 말고 그냥 막 들어가요. 시간 빨리 밀어야 돼요. 다른 입장에서는. 박태민 선수도 예, 이병렬 상대 안 하고 빈집놀이네요. 네. 동시다가 3시까지 밀면
오른쪽 전선이 무너진 박태민 선수. 예, 박태민 선수 결국 지금 선택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예, 이게 나도현 선수는 오래 전부터 봐왔던 분이라든지 나도현 선수의 팬분들은 나도현 선수가 굉장히 어떤 그냥 메카닉이라든지 아니면 저그전에 있어서 이 기본기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지만 네. 요즘 그냥 그 나도현 선수의 어떤 존재를 이제야 알기 시작한 분들은 나도현은 그냥 무슨 범퍼링이나 잘하고 네. 있는데 치즈러시 말고 막 잘하고 없나 보다 이랬을지 네.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지금 확신이 보이고 네, 있죠. 박태민 안마나 공작까지 실패했습니다. 아웃스 밀리고 한스 밀리고 스위치 밀리고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으면 지금 업그레이드 전혀 안 된 상황이었고요. 들어가다 다 터졌죠 그러니까. 아 이러면은 분위기가 참 바뀌었습니다. 한순간에 예, 경기가 이렇게 기우네요. 게스 벌트가 세 군데나 있던 박태민 선수 다 밀렸어요. 네, 이제 어린애 위력을 네. 유감 없이 보여줍니다. 연승. 네. 무슨 오리지널 때 스타크래프트도 아니고 매딩이 거의 왜 이렇게 젊은 무대 진짜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게스가 미네랄에서 한 10배는 중요합니다 지금. 아 잔뜩 모아고 또 들어가죠. 안마나 뭐 방어할 거 있나요? 아유 진짜 많네 안마나. 일단은 베스로 좀 상황 체크했어요. 지금 뭐 뒤늦게 예 좋아. 하지만 경력이 너무 없죠. 네. 지금 네, 머린들이 NCP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상태일 텐데, 지금. 그래도 닥성께서 맨 안쪽으로 막 쏴내고 있거든요. 네, 거의 다 닥성을 생각할 에너지가 거의 없죠, 지금. 그리고 추가 확장기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 의지 보이고 있는 나도현. 일부는 계속 정찰해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나도현 선수가 굉장히 잘한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박태민 선수가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경기를 좀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박태민 본진장은 거의 다 떨어졌고 앞마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또 발견하죠. 드럼 숨겨놨 드럼 들켰어요. 네, 가스멀티 전혀 없는 상황이죠. 네. 나도현 선수 근데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네, 본진장은 다 떨어진 지 오래고 앞마당 도 이제 뭐 자원 많이 주로 들고 있고요. 네. 하면은 테란도 예, 멀티에 욕심을 좀 많이 내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머린 진짜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고삐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오늘 불꽃 부대가 정말 많습니다. 파이어맨, 네. 파이어맨. 아, 형 보세요. 조금이라도 멀티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네, 병력에다가 집중해서 네, 네. 딱 본진 자원, 앞마당 자원 네, 까지만 가지고 뭐 끝내겠다. 상대편 자원도 네. 뻔하니까요. 울트라 지금. 리스크가 지금 녹아요, 높습니다. 네. 네, 머리는 공이 2업이고 울트라도 방 1업밖에 안 됐거든요. 머리를 확장! 와, 지금 머리 병 네. 한 4부대, 5부대씩 같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울트라 리스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원래는 저글링과 조합했을 때 무서운 거지 울트라 리스크만으로는 힘듭니다. 네. 들어갑니까, 나도현 선수. 박재민 선수 지금 11연속. 네, 몇 그리고... 개월을 그 싸워왔던 연승 기록인데, 지금 네. 나도현 선수에게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유일한 디파일러를 또 잃었죠. 그렇죠. 예, 이 또, 이 울트라가 무서운 거는, 테란이 사이언스패스를 왕창 모아갖고, 그 배슬에, 다수 배슬에서 나오는 이레디에스의 힘으로 저그를 압살하고자 할 때, 울트라들이 달라붙으면은 울트라들이 이레디에 못 걸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 또 무섭고 뭐 그런 건데, 지금은 뭐, 베스는 그냥 디파일러나 삭삭 잡아주는 용도로 쓰고 순 머리니스트 네, 온통 전투병. 아 그러면서 12시까지 안정적으로 이제는 가져갑니다. 이제는 뭐 경기 앞에 완전히 예, 나도현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는 네. 상황이죠. 나도현 언제쯤 들어갈지 12시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 나도현. 막 땀이 비오듯 잡니다만 닦을 겨를이 없죠. 박태민 선수 가디언은 뭐 거의 힘 못 쓰고 거기에 들어간 자원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네, 들어갑니다. 위쪽 다리 아래쪽 다리 한 다리는 못 들어가요. 워낙 많으니까 들어갑니다. 나도현 선수 아래쪽은 별다 어려없이 입성을 했고 야 이건 예, 거의 뭐 그리고 올라갔고 석굴이 붙어요. 12연속 못 갑니다. 나 박태민 아 못 갑니다. 이건 못 막아요. 좋아 일주일 만에 새로 들었어. 기록 떠오르는지 병력 다 들어갔습니다만 나도현 박태민 선수 예 저그가 프로토스나 테란을 때려잡을 때 이렇게 때려잡거든요. 네. 지금 뭐 예, 저게 적은지 테란인지 나도현 선수는 지금 싸우고 싶은 병력들이 뒤에 가득 쌓였어요. 계속 예. 있습니다. 진짜 박태민 12연속 끝났어요. 나도현 적은 연속이었고 네. 네 너무 방심했네요. 박태민 네. 선수 가디안 이후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게스머치 세 군데
나노현. 아, BSB. 그쵸. 치즈. 나노현의 치즈러쉬와 나노현의 벙커는 전략일 뿐이다. 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강력하니까 상대편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노현 선수 힘으로, 양으로 뒤로 가요. 아, 12연승. 박태민 선수 12연승을 저지하는 나노현. 그러면 나노현 4강 거네요. 네, 4강 결정 났고요. 네. 아, 동시에.